관중들은 떠난 지 오래다. 지난달 누가 천하장사를 거머쥐었는지 관심도 시들하다. 모래판엔 1, 20년 전의 추억만 있을 뿐이다. 아, 강호동이 형! 강호동 있잖아. 좋아. 이만기가 할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 난 이만기가 제일 좋아해요, 내가. 뭐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안 당합니다. 프로 씨름에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K1 인기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시절 모래판의 주인공은 단연 야권의 이만기였다. 불혹을 넘긴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 씨름의 상징이다. 그런 이만기가 씨름 이야기를 꺼내자 격정부터 쏟아냈다. 아 진짜 막 열로 얼마나 받는지. 그래 뭐 씨름이 앞으로 뭐 잘 되나 없잖아. 아이고 형님, 내 친형님이라도. 형님, 하, 씨름 이야기 하지 마소. 씨름판이 심상치 않다. 프로팀들도 잇따라 해체됐다. 지난 1월 1일 심창건설 씨름팀마저 문을 닫았다. 이제 남은 프로팀은 단 하나, 현대 씨름단뿐이다. 23년 역사의 프로 씨름은 사실상 와해됐다. 분위기요? 그냥 왜 노래 감성을 짜십니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러도 걷는 게 아니야. 한국 프로 씨름의 붕괴 조짐에 일본 격투 기계가 흥분했다. 거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격투 기계가 전방위적으로 씨름 선수 영입 작전에 나선 것이다. 가져갔을 어떤 그런 부분 있죠. 예. 그리고 바로 이런 것도 사람이 걸기 탈 만한 뭐 돈 단위가 뭐 한 10억 단위 넘으니까 그 정도가 나오니까 뭐 그저 왜 안 가졌어요? 예? 왜 안 가졌어요? 그림아. 모래판의 장사들은 왜 삿발을 던지고 K1으로 가는 것일까? 모래판은 어쩌다 K1으로 가는 길목이 되고 말았을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최용만 선수가 K1에 진출하자마자 8강에 오른 소식,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최 선수가 씨름이 아닌 K1을 선택한 이후 최 선수를 따라서 떠나는 씨름 선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 씨름계의 처지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명절인데도 사상 처음으로 씨름 대회조차 치르지 못할 정도로 한국 민속 씨름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씨름계는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 기운을 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일본의 스모와 대비되는 한민족의 자존심으로 내세워졌던 씨름이 왜 K1 모의고사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인지 박상환, 전성관 PD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현, 다시 테크노 권리한 최용만. 한국 씨름의 걸출한 스타가 모래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뼈아팠다. 드디어 프로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관심한 태도에 너무는 좀 남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굶어서까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같고요. 근데 아직 젊은 나이신데 미래는 남아 있지 않은지 오더라도 신화는 좀 안 걸립니다. 냉정하게. 씨름판의 영웅이 결국 삿바 대신 글러브를 잡았던 것은 소속 씨름단의 해체 때문이었다. 당시 LG가 씨름단을 해체하며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는 GS와의 그룹 분리였다. 그러나 그 속내는 씨름단이 기업 홍보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기업들이 다 이제 글로벌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이 민속 씨름 갖고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투자증권도 결국 해체가 됐고 그 후에 대기업들은 이 반응은 굉장히 좀 냉담했다고 들었습니다. 1999년 코뿔소 씨름단을 창단한 후 기업 홍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자평했던 신창건설. 그런 신창마저 최근 씨름계의 난맥상을 돌파하지 못했다. 우리 회사에 오너들을 만났는데
이제 뭐 실험은 끝났는 거 아니냐. 지금 할 수가 없다, 실험을. 뭐 돈이 없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 실험 출범 이후 한때 실험단은 8개까지 늘었었다. 걸출한 스타가 끝없이 배출된 덕이었다. 이만기 선수를 이겼습니다. 1세대 때 선배님들의 실험은 관중들이 오셔서 체육관이 너무 꽉 차서 못 들어오셔서 방송을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관중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TV로 보실 수 없습니까? 라고 정말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썰렁한 체육관에서 선수들이 씨름할 때도 있어요. 파란과 함께 출범했던 프로 씨름. 신인이 거장을,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맺혔던 것이 바로 씨름의 묘미였다. 무조건 뭐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시청자분들이나 보실 때 이제 큰 사람이 이기는 경기보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을 때 더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이럴 때 참 그때 박수 들린 그 소리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를 가격하지 않고 다리, 허리 등을 이용한 기술로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 모래판의 법칙. 화려한 기술로 천하의 라이벌을 쓰러뜨리고 포효했던 그 모래판의 열광은 어디로 사라졌나.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냥 한 1분 보다가 좀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다른 채널 돌리고 그런 거. 박진감이 없다고 할까? 그냥 K-1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해서 막 피도 나고 하는데 일단 진짜 아파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스릴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 씨름의 인기 몰락. 그 첫 번째 이유로 선수들의 지나친 대형화가 꼽히고 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 몸을 가누지 못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 몸 가누기 힘들다 보니까 시간을 끌어서 이제 지루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께서 이제 보실 때 지루하죠. 이제 105.1kg 이상인 백두급. 그러나 요즘 대부분 선수들이 150kg 이상이다. 3초. 아, 불재판까지 무승부. 어쩌면 심지어 5판 3선승제에서 내리 4판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화려한 기술, 빠른 승부가 사라져갔다. 그러나 선수들도 할 말이 있었다. 백두급들이 뭐 장기전 오래 하고 시합 경기를 오래 하고 지루하고 기술이 다양하지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러면 그에 맞게끔 더 그 경기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선수 너가 잘못이니까 너만 열심히 해라. 항상 이 식이거든요. 씨름에 비해 선수들의 체격은 더 크고 기술은 단순한 일본의 스모. 그러나 스모의 인기는 예상을 초월한다. 이렇죠. 우리나라 씨름 기사는 뭐 좀 많이 하려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좀 적게 하려면 이 정도. 그리고 그럴 때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못 취재진이 만난 씨름인들마다 스모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일본의 국기라는 스모도 90년대 초중반 혹독한 침체기를 겪었다고 한다. 그랬던 스모가 지금은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일본인들을 다시 스모 경기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스모 협회가 주축이 되어버린 특별한 이벤트 덕이었다. 일본인들이 굉장히 그 열광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호를 그네들은 일찌감치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의 수요를 받아서 활성화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일본 스모협회가 지금 연간 수익금이요. 111억 엔 정도. 한국씨름연맹의 연간 수입이라는 거는 한 20억 원 남짓 되거든요. 선수들은 어떤 변신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이벤트가 지속되자 젊은이, 가족 단위의 고정 팬이 급증했다. 우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속설에 따라 스모 선수들의 아기 울리기 대회까지 열린다.
우리 씨름인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너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야, 진짜로 이 상투를 틀라면 틀 수도 있고 뭐 댕기를 매라면 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는데 뭘 하더라도 이 전통성을 따지려면 전통성을 따지는 거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면 시대 흐름을 맞추든가. 제 12년 동안 씨름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때 한참 때 뭐 젊었을 때는 뭐 CF 들어오고 이런 방송 들어와도 다 캔슬. 오로지 니 씨름만 해라. 미겨주고 재워주고 돈 주는데 씨름만 해라. 이만기라는 대형 스타의 배출로 시작된 프로 씨름. 이후 23년간 모래판엔 변화가 없다. 지난해 각종 프로 스포츠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는데도 프로 씨름만은 예외였다. 인형 같은 거, 열쇠고리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선수들 이렇게 이쁘게 삿바 팬티만 씨름 팬티만 입혀갖고 삿바 이렇게 이쁘게 어떻게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은 요새 핸드폰 고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저거 천 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선수 얼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든 그것이 하나의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민속 경기 민속 씨름. 그동안 씨름계가 민속이라는 구호만 앞세운 채 시대 변화에 둔감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씨름반을 강화해 보시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고 예?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도 최첨단 디지털로 가는 시대인데 예? 씨름반도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맨날 와서 그건 그거고 기술은 더 대보돼가고 사람은 더 커져가고 악의 악순환을 거듭 한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씨름 무척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경기를 제대로 본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박상환 PD, 네. 그 취재를 하면서 씨름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말고는 씨름 경기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 특히 화려한 기술을 쓰는 체구가 작은 선수들 경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 관중들이 와야 또 중계를 봐야 씨름 재미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앞서 보신 스모연맹의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 씨름계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승관 PD, 예. 우리 씨름계가 이렇게 휘청이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 격투기계가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일본 격투기계는 그동안 쭉 한국 씨름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일부 유망 선수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그 때문에 가뜩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 한국 씨름판은 지금도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격투기계가 한국 씨름 선수들에게 유난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홍만의 성공적인 K1 데뷔 이후 씨름 선수 영입 작전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한다. 지금 K1에서 웬만한 씨름 선수들 다 제 이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는 뭐 어떻게 말을 뭐 하겠고 그냥 저는 단호하게 한 5년만 젊어서도 그냥 빈말로 5년만 젊어서도. 한국에서의 K1 붐. 위기에 빠진 씨름계. 씨름 선수들의 좋은 체격 조건 등이 맞물린 결과다. 기본적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그 필요한 기술들, 뭐 타격이라든가 또는 뭐 그라운드 그런 기술 그런 것만 갖추면 어느 정도 또 상품성도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또 많은 관심을 또 예예 K1이나 프라이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올 던져! 빨리 타올 던져! 타올 던져! 최홍만의 전격적인 K1 진출을 내심 섭섭해했던 씨름인들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속 많이 타죠. 왜 그러냐면 액수에서 많이 차이 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씨름 앞날이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K1이나 뭐 프라이드 이런 데서는 어쨌든 돈으로 밀어붙이니까 아,
정말 이제는 다시 흑표건 같은. 그런데 정작 일본의 스모 선수들에게는 입단 제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본 격투기계의 철칙이다. 다시 한번. 아마다 또 떠오릅니다. 스모 선수 아케보노가 K1에 진출한 것은 혼혈 인이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굉장히 일본인들 사이에서 스모는 국기이면서 어느 정도 그 신성시하는 어떤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모 선수를 K1이나 프라이드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 또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K1이나 프라이드 측에서도 자국 선수 스모 선수들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씨름계의 상징적인 선수들까지 K1 등의 무차별적인 영입 대상이 된 것은 역시 모래판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소속 씨름단이 잇따라 해체되면서 선수들을 모래판에 묶어둘 명분마저 사라졌다. 지난해 11월 말 신창 씨름팀 숙소엔 활기란 없었다. 씨름연맹과 대립하던 신창은 이미 지난해 6월 연맹을 탈퇴했었다. 때문에 10개월째 대회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 그렇게 꽤 많지 않은 프로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합을 못하는 선수들이 경기력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정신 상태도 말할 필요가 없고. 씨름이 업인 프로 선수에겐 실직과 같은 상태였다. 일단 운동선수가 뭐 시합 이런 뭐 목표가 없으니까 일단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훈련 이외에 특별히 뭐 다른 일 하시는 건 지금 뭐 없으시죠? 일단은 계속 출퇴근밖에 없어서. 그때 이미 설날 장사 출신의 김동욱은 삿발을 벗어던진 후였다. 아직은 글러브가 낯선 김동욱을 격투기 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힘들었어요. 나오기가 되게 한 달 반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꽃생각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씨름이란 게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기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씨름판도 그렇고 그래 놓으니까 김동욱은 올 3월 K1에 정식 데뷔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시 김동욱을 취재하던 중 신창 씨름단의 신현표가 그를 찾아왔다. 프로 입단 2년 차인 신현표는 아직 씨름판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다. 확실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저희 답답하죠.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시합을 못 하고 있는 건지를 대충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죠 저희들. 한번 못 보겠네. 씨름단 어떻게 됐나? 좀 좋아졌냐? 원래 빠지고 어떻게 됐지? 계속 대기 중이 힘들어. 좋아져야 될 텐데. 신창 선수들은 결코 해체는 없다는 구단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1월 초 취재진이 다시 신창 씨름팀 숙소를 찾았을 땐 이미 선수들은 모두 숙소를 떠난 뒤였다. 아홉 명의 모래판 장사들이 몸담았던 프로 씨름단이 또 하나 조용히 사라졌다. 선수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전격적인 팀의 해체, 씨름 선수들은 어디로 갔을까? 1개월여 만에 다시 찾아간 격투기 도장엔 신창에 몸담고 있었던 김경석이 있었다. 그리고 신현표도 낯선 훈련에 합류해 있었다. 씨름 선수라면 누구나 이렇게 프로에 와서 그 꽃가마 한번 타는 게 그 소원이고 또 꽃가마 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씨름판에서도 은퇴하는 게 씨름 선수라면 누구나가 다 꿈인데 뒤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죠. 신현표와 김경석은 팀 해체 통보 직후 격투기 도장으로 건너왔다. 그 통보 받고 지방에서 올라오자마자 생일날 짐 싸갖고 내려가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 생일날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네.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삿바만 붙잡고 살았던 김경석. 그는 링에 오르기 위해 지금부터 각종 격투 기술에서 눈뜨고 맞는 기술까지 새로 터득해야 한다. 아, 생전 안 하던 운동 하니까 힘드네요, 적응하기가. 그들 모두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낀다고 했다. 저희 나름대로 셋이 모였을 때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씨름을, 저희가 씨름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니까 어디가 진짜 꼭 링에 올라가서 이기는 모습 보여줘. 이긴 다음에 저희는 씨름 베이스 깔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씨름과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만 구성된 격투기 팀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탄탄한 K1, 흔들리는 모래판. 씨름 선수들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다른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든 그 삿바를 프로 해치고 모래판을 떠나가지고 K1이라는 낯선 이종 격투기 세계에 뛰어든 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선수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씨름계에서 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네,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낯선 무대로 떠난 씨름 선수들. 기왕 떠난 것이니만큼 아무쪼록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전성환 PD, 지금까지 그 K1으로 진출한 씨름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바로 어제 언론에 나왔었죠. 전 신창거사 씨름단 소속의 정민혁 선수가 K1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 선수까지 하면 지금 공개된 선수는 5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씨름계는 대형 스타급 선수들마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씨름판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대형 선수들까지 옮겨간다면 그 여파는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상현 PD, 그래도 이 끝까지 씨름을 하겠다고 남아있는 선수들 어떻게 하더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참 딱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 LG 소속 선수들은 팀이 재창단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벌써 1년째 개인 훈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판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 남아있는 유일한 프로팀인 현대씨름단 선수들은 또 그들대로 그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추석 프로씨름 출범 이후 사상 최초로 씨름대회 없는 명절을 맞고 말았다. 체중 조절까지 끝내놓았던 선수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때 시합 가려고 짐까지 다 싸놨어요 우리가. 아 드디어 이제 한다. 근데 그 다음 아침 밥 먹는데 짐 프로를 안 가, 시합 못 써야 되는데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기미 다 빠진 거지. 이제 3개월 동안 없었다가 이제 생겼다 해서 활기가 차가지고 다 살았는데 와 그때는 진짜 이거 진짜 핫바 풀고 나갈까 그냥. 신창 씨름단의 불참 등의 이유로 KBS가 중계를 거부하자 씨름연맹은 추석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씨름연맹은 즉각 공영방송인 KBS의 씨름 중계 거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추석 대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연맹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서민의 애환과 숨결을 먹으면서 이게 자라온 그런 민속 경기인데 우리 최대 민속 최대 명절인 한가위 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경기를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누구라도 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중계를 핑계댈 거 없어요. 강변에 나와서라도 대회를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요. KBS가 중계권이 없는 중계를 결정하면서 재개된 씨름 대회가 지난해 12월 기장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그 역시 프로 한 팀과 실업팀 일부만이 참가한 반쪽짜리 대회였다. 아마추어 팀 선수들과 맞붙어야 하는 프로팀 선수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지금 전 신선수들 다 같이 나와서 서로 기량을 펼치고 거기서 당당하게 우승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해도 괜히 뭐 치르는 밥 그냥 먹는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나마 경기에라도 출전하는 선수들은 나은 편이다. 벌써 1년째다.
소속 프로팀 LG 해체 후 단 한 번도 모래판에 서지 못했다. 이건 뭐 씨름판에선 모래판의 왕눈이로 통하는 염원준. 2000년 음성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한 이래 설날장사, 함양장사, 장성장사, 뉴욕장사까지. 씨름선수 염원준은 프로씨름계의 자존심이었고 고향에선 카퍼레이드까지 벌인 영웅이었다. 저거 맨 위에 거 못하겠다. 기계가 있어야 되겠네. 염원준은 간혹 고향 집에 내려와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돕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썩 반기는 눈치가 아니다. 많이 안타깝죠. 사실 뭐 운동한 기간은 꽤 오래된 날에도 팀 해체가 자주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운동한 기간은 뭐 불과 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이 또 뭐 어떤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1995년 프로팀 한보에 입단했던 염원준. 97년 한보가 부도났다. 동성건설 입단 1년 뒤엔 팀이 해체됐다. 상비군을 거쳐 99년 태백건설에 입단했다. 2000년 태백도 해체됐다. 그해 입단했던 LG 씨름단마저 해체됐다. 새로운 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삿바는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운동을 간다도. LG 씨름단을 떠날 때 삿바 하나만 들고 나왔다. 삿바 빼놓고는 거의 들고 온 게 없어요. 2004년 12월 고별전을 치를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모래판에 못 서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그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아 선수들 힘내셨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와 단체전 딱 서 있는데 그 딱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아 그때 생각하니까 또 그래. 보세요. 여원준은 같은 팀이었던 최홍만과 절친한 사이였다. 홍만이 와요. 문자 쪽지였잖아요. 염원준에게도 격투기계의 제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축구 느낄 때처럼 그래도 홍만이가 이기니까 그런 감동이 좀 있더라고. 이기니까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서운한 면도 있었어요. 어떤 게? 그냥 너무 냉정하게 가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잘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염원준은 LG 해체 후 1년간 K1의 유혹에 단단히 버티며 개인 훈련을 계속해왔다. 옛 LG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재창단되어 새 삿발을 맬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다가오는 설날 씨름 대회에서도 모래판의 왕눈이는 볼 수 없을 모양이다. 108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요? 네, 108배 하면서 좀 씨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좀 모자란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이뤄주시는 거 보면 계속 하고 싶은데 좀 많이 마음이 좀 그렇죠. 단 하나뿐인 프로 씨름팀. 프로와 아마의 통합 씨름대회 개최. 프로 씨름계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씨름계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프로팀 현대는 올해 단 한 명의 선수도 선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프로 씨름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그 선수의 어떤 그런 부모들이 프로에는 안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팀에 지금. 보내봤자 시합도 못 그렇지. 대학 씨름 최강자 유승덕 역시 졸업을 앞두고 실업팀과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팀 현대 구단에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잘해! 뒷접치기.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씨름 선수 유승록의 꿈은 프로팀 입단과 천하장사였다. 고등학교 입학 후 뒤늦게 씨름에 입문한 유승록. 그는 체중을 불리기 위해 날계란 10개를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밤 운동이 끝나요. 밤 운동이 끝나면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라면 있죠. 라면을 정말 막 많이 끓여서 먹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닭 있죠. 이제 옛날 닭집을 이제 해서 돈을 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닭이 와요. 닭을 한 마리 먹고
거기 이제 막 살찐 거 있잖아요. 당도 높은 황도 그런 거 그런 거나 이제 막 빵 그거 계속 먹자. 이제 여기 찰 때까지 먹어. 목 찰 때까지. 그렇게 순식간에 50kg을 찌웠다. 명문 프로팀 입단과 천하장사라는 목표 때문이었지만 그는 꿈을 접어야 했다. 프로팀 못 가면 아쉽죠. 아쉬운데 그거는 왜냐 제 꿈인 걸 제 꿈인 천하장사는 일단 접어둬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멋진 무대에 쓸 수 없는 거 그리고 멋진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모든 걸 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위로부터 시작된 씨름계의 위기는 토대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당장 초중고 씨름팀도 위기에 몰렸다. 제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래 다 코치들 하고 있고 이랬는데 걔가 그럽니다. 씨름을 안 하려고 그래 애들이. 씨름 자체를. 예, 프로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프로가 프로도 못 가고 돈도 못 버는데 돈 못 버는 건 말라 하느냐. 씨름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씨름 선수들의 숫자는 90년대 중반에 비해 현재 30% 이상 줄어들었다. 꿈이고 목표였던 프로팀과 선수들이 흔들리면서 씨름을 중도 포기하는 어린 선수들도 늘고 있다. 부모님이 참 속된 말로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광덕 씨, 쟤들 저렇게 놔둬갖고 지금 한참 등치 있고 힘쓰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씨름이라는 프로가 없어졌을 때는 뭐밖에 더 되겠냐? 뭐가 되겠냐 이거야. 아버님 모르겠습니다. 뭐 됩니까? 참 속된 말로. 뭐겠습니까? 건달밖에 더 되겠냐? 그런 속칭의 단어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들을 때는 저 개개인마다 저 개인적으로 마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섯 개 도시에 전용 경기장을 갖춘 스모는 전국 54개 도장에 등록된 선수만 700여 명. 스타 선수들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스모 기술을 가르친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열린 한 소년 씨름대회 평가전. 어린 선수들이 대기하고 연습할 것도 마땅치 않았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바깥에서 경기 순서를 기다려야만 하는 어린 씨름 선수들. 삿바와 함께 아이들의 꿈마저 얼어붙는 것은 아닐까. 너무 안쓰러워요. 아이들이 준비하는 데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있고 지네들이 있으면서 또 몸 좀 풀 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시설이 너무 미약하니까 조금 사실은 눈물 겹네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반바지 입고 추워서 덜덜 떠는 모습 보니까 정말 눈물 겹네요. 이 어떻게 된 것이 프로 선수들부터 초등학교 씨름 선수까지 누구 하나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예, 박상환 PD. 이 프로팀이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씨름연맹은 그 아마 씨름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우선 씨름인들 사이에 전혀 공론화가 안 돼 있고요. 또 프로 씨름 선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그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성관 PD, 예. 이 참 답답한 것은 이런 와중에 씨름계가 서로 안에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죠? 예, 그렇습니다. 현 한국 씨름연맹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기 총재가 직무대행과 총재로 있었던 1년 6개월 동안 프로팀이 3개 중에서 2개가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씨름인들은 이 사태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행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연맹과 총재를 성토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측의 싸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신창 해체 이후 황규현은 목요인 인제대에서 개인 훈련 중이다. 발끝을 밀어야 돼. 발 천천히 밀고. 팀 해체 후 몸 만들기부터 다시 시작했다. 시합이 없으니까요. 참 의욕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올해는 좀 뭔가 틀려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좀. 지난해 신창과 연맹은 혈투를 치렀다.
이사회, 대회 불참 등의 이유로 연맹은 신창 단주와 단장을 중징계했고 신창은 광고 누락 등의 이유로 연맹을 고소했다. 그러다 결국 신창은 연맹을 탈퇴했고 팀마저 해체했다. 서울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라는 연맹에 몸 상태 때문에 불참 통보를 한 황규현 선수. 이에 대한 연맹의 대응에 황당했다고 한다. 1년 자격 정지를 준다는 등 참가 연맹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합은 못 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수가 시합을 못 뛰게 되면 그 전에도 시합을 못 뛰게 되면 이런 서류 절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진단서를 첨부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 선수가 불참 통보 뭐 이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감정이 너무 앞서셨는지 어떻게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참 이해를 못했죠. 저로서. 그뿐 아니다. 현재 씨름연맹은 전직 프로팀 감독 및 몇몇 은퇴한 씨름인들과도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연맹은 씨름인 9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뭐 씨름인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그런 양반들은 그날 그 집회 신고를 다 냈더라고요. 김천 경찰서에. 그래서 집회 차원에서 자기는 간 거고 뭐 현장에 없던 분들도 고소가 됐고. 지난 6월 김천 대회 당시 전 LG 신창 선수들과 은퇴 씨름인들이 연맹 총재 퇴진 시위를 벌였었다. 민속 씨름 파행 책임이 총재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없었던 이만기도 함께 고소됐다고 한다. 고소 고발 건이 보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가 네.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거는 뭐 1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가 됐으니까. 당시 시위 현장에 있던 은퇴 씨름이는 다름 아닌 이봉걸이었다. 이봉걸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주 수원지검을 찾아 12월 15일 연맹이 항고한 것을 확인했다. 나도 항고됐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고 뭔가 우리를 이제 끝까지 물고 가면서 좀 이제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양반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이에 대해 연맹 측은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만기 씨 등이 주도한 시위로 인해 연맹과 총재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항고했다는 것. 이러한 현 씨름계 내부의 깊은 갈등은 LG 씨름단 해체로부터 표면화됐다. 일부 씨름인들은 당시 김재기 총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우리 씨름 선수에 솔직히 LG가 없어져버린... 총재 퇴진 시위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총재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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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습니까, 총재님? 그럼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여기 당신이 안만 그래도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것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 전에 LG 시위 선수를 만나길 거부했던 김재기 총재. 이리고 하진 않고. 아, 됐어. 자, 말씀 안 할 테니까 됐어. 자, 저기 다 또 있습니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어졌다. 이제는 그 저 시름에서 뭐 저 밖에 선수들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 총장님 연세가 많고 하니까 아들 걷고 자식 걷고 손자 같은 그 선수들 아닙니까? 나가셔서 바로 복도 문 바뀝니다. 복도야. 그 어깨 한번 붙들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선수들을 응? 만나느냐? 예? 총재 진공 대행이 선수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 총재도 최근까지 당시 사태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씨름단이 해체됐는데 왜 씨름연맹에 몰려와 대책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씨름연맹 8구대 총재를 역임했던 그는 지난 2004년 6월 직무대행으로 연맹에 복귀했다. 복귀 직후 그는 자기 총재 선임 후 직무대행에서 곧 물러나겠다고 했다는 것이 당시 사무총장 홍윤표 씨의 주장이다. 또 이 씨름연맹 정관에는 빠른 시일 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그게 대개 1개월이에요. 신임 총재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 양반이 못 모셨어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모실 때는 그 이후에 뭐 직무대행이
이 꼭지를 딱지를 떼고 총재까지 드시려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생각을 못했고. 결국 1년 반이 흐른 지난해 11월 김재기 직무대행 본인이 총재로 선임되었다. 그나마 그 궁색한 옹색해 진 살림살이에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 다 내쳐버리고 반대 목소리 낸다고 해서 내치고 뭐 단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그럼 끌어들여서 그 단체가 잘 되겠습니까? 김재기 총재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맹이 보내온 서면 답변서엔 지난해 4월 작성된 민속 실험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안이 포함돼 있었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향후 실험 대회는 프로 아마를 통합해 개최하겠다는 것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상위 순위 서너 군데 실업팀 외엔 프로팀과의 실력 격차가 현저해서 경기력 저하만 가져온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프로팀 현대와 실업 12개 팀이 참가했던 지난 기장 대회에서도 백두 한라급 모두 예상대로 현대에 동무되었다. 대다수가 덜러리가 되는 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는 현재 그 실업팀이 조직이 잘 돼 있는데 또 실업팀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토론의 장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실험을 가야 된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고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기는 생각이 뭐 이야기하면은 뭐 미친놈이 뭐 헛소리하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연맹 측은 공론화의 장에 대한 필요성에 부정적인 답을 제작진에게 보내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프로 배구 리그. 주춤했던 배구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는 늘어난 관중 수가 보여주고 있다. 씨름에 비해 스타 선수들의 폭이 넓은 배구지만 용병제까지 도입했다. 현대 용병 루니는 새로운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배구연맹은 선수들이 프로다운 세련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수 있게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화장, 워킹, 인터뷰 방법까지 포함됐다. 무엇보다 배구연맹은 프로팀 창단에 열성적이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한 10개 기업을 상대로 이제 창단 그 타진을 해봤고요. 아, 연맹 쪽에서 직접? 네, 직접 합니다. 뭐 그중에서 한두 군데는 뭐 결실이 있지 않을까. 씨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대학연맹에서 시작됐다. 이상민 팀장. 빠르고 화려한 기술 씨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했다. 경기장 크기를 1m 줄이고 경기 시간도 2분에서 1분으로 줄였다. 또 공중파 중계에 의존하지 않고 케이블 방송과 계약, 대회를 생중계하고 있다. 민속 씨름계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프로 중에서 주말 말고 낮에 하는 스포츠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평일에. 맞죠? 핸드볼이나 뭐 이런 거. 누가 나도 누가 회사 가고 뭐 사람들 학교 가고 그러지 누가 씨름 보겠어요 지금. 일본 학교 안 가고 뭐 씨름 보겠어요? 아니 알았어. 한국 씨름의 자존심, 프로 씨름 선수들마저 씨름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솔직히 선수들은 말할 게 넋두리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왜 이 지경까지 몰고 갔냐? 해보았자 전부 다 지금 다 인터뷰 하듯이 나도 옛날에 뭐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뭐 프로가 실망이 큽니다. 전부 넋두리야 지금 하는 거 우리 선수들은. 장사들의 꿈이 사라진 모래판엔 그들의 한숨만 깊게 배어 있다. 사그라든 모래판 장사들은 K1의 인기와 격투기계의 물량 공세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시리에서 남은 건 구슬사밖에 없어요. 링이 아닌 모래판에서 활개치는 그들을 보고 싶다. 태어나서 시리한테 보고 싶어. 아직 태어나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
며칠 뒤면 열릴 설날 씨름 대회도 일부 선수들만 참가하는 반쪽 대회가 될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것이니까, 민속 경기니까 봐야 한다고 하고 방송사에는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씨름계의 태도는 아니하기 짝이 없습니다. 씨름계의 해묵은 갈등을 풀고 살 길을 찾지 않으면 민속 씨름의 화려한 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